예, yeah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바로 사연 하나 읽어주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방금 피렌체 산타마리아 역에서 소매치기 당했어요. 끄적끄적. 어, 네이트판도 아닌 것 같고, 네이버 어떤 카페인 것 같거든요. 1시 반쯤 택시에서 내리고, 역으로 이동하는 짧은 순간에 신랑이 재킷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뒀나봐요. 그 틈새를 파악하고 채갔더군요. 크크크크크. 신혼여행인데 신랑한테 대판 화내고 펑펑 울고 혼자 쇼했습니다. 오후 1시 2시경에 산타마리아 노벨라역에서 생쇼하던 여자가 있다면 저일 겁니다. 어제 가족 시장에서 90유로 주고 산 지갑이랑 현금 150유로 모두 털렸네요. 총합 30만 원. 허허. 제가 아무 준비 안 하고 털렸으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슬링백의 안전고리에 달린 지갑이 준비란 준비는 다 하고 신랑의 멍청한 행동 때문에 털리니 기분이 존나 안 좋습니다. 특히 신랑은 죽여버리고 싶어요. 당장 한국 가고 싶네요.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어,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작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렇냐 면 일반적으로 주작을 하면 판에 올리거든요. 근데 사람들을 많이 보지도 않는 카페 게시글 이렇게 올리진 않단 말이야. 그래서 뭐 내가 볼땐 주작은 아닌 것 같고. 근데 좀 뭔가 이 남자가 조금 짜하다 생각이 든 거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역이면 그 피렌체 대성당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두오모 성당으로도 되게 유명한데, 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보신 분은 알 거예요. 거기서 나온 게 그런 뭔가 그 두오모가 그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곳으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 어차피 산타 마리아 노벨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거든. 남자는 거기서 고백을 했겠지 분명히. 거기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갑을 털린 거란 말이야.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신혼여행에 그 다음에 여자한테 객시장용다 쳐먹고 그 다음에 여자 친구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서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. 보통 이런 경우는, 이렇게 뭔가, 친구한테 전화하지 않나? 친구한테 전화해서, 아씨, 존나 짝나네 이렇게 전화하는데, 친구한테 전화하고도 이게 분이 안 풀리게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한편으로는, 이게, 저이 분노조절 장애로 보이는 여자 마음이 전좀 이해가 되는 게, 제가, 그,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그, 동남아에서 1년 2개월 동안 살면서 지갑을 다섯 번 털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다섯 번좀 많이 털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항상 새벽에 혼자 이렇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쉽게 타깃이 됐거든요. 다섯 번 털리는데, 근데 다섯 번 털리면서 돈을 나는 1 0 0만원 넘게 날려먹었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카드나 이런 것들 다 이게 숙대 놔두고 현금만 들고 다녀가지고, 항상 현금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. 여행 다녔, 다녔을 때는. 근데, 이 여행이라는 게, 여러분들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,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지잖아요?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와요. 특히나, 나 혼자면 상관없는데, 이게 타인이랑 같이 동반된 여행에, 이게 뭔가 일이 터지잖아요? 그러면 그게 진짜 짜증나거든요? 이것뿐만이 아니라, 예를 들어 이제, 물갈이를 하거나, 아니면 혹은 어디가 아파서 뻗거나, 이런 것들이 있잖아. 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, 상대방한테도 미안하고, 나도 짜증나고, 진짜 상황이 거점없이 악화가 되는데, 우선은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다섯 번 털리면서 딱 얻은 깨달음인데 일단은 해외에 나가면 어딜 가든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일지는 말했잖아요. 귀국하자마자 내가 내가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 길 가다가 무슨 소리만 생기면 뒤를 도, 되돌아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. 근데 실제로 외국은 다 그렇거든. 그게 뒤치기도 오지게 들어오고 뒤에서 막 채가고 이런 거 엄청 심해요. 그게 근데 여기 처음에 한국인들이 이게 적응을 안해서 못해서 그렇지 내가 다섯번 좀 털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이 와요 그래서 베트남 가도 소매치기 인도네시아 가도 발리 이런 가도 엄청 심하단 말이야 패턴이 가장 뭐가 뭐냐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 말 걸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돼 이게 지갑을 앞에 둬도 보통 이렇게 앞에 두라고 하잖아 앞에 둬도 이게 나도 오늘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계속 말 거는 거야 계속 그 핸드폰에 계속 말걸때 다섯 번좀 털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거 뭐지? 많이 다했던 패턴인데 그래서 밑을 딱 보니까 요 밑에 손만 이게 어떤 손이 와 있는 거예요. 뒤에서 진짜 살금살금 나가 가지고 그렇게 딱 벗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바로 손목을 이렇팍 치고 씨발로 막 이랬지 내가. 래가 가더라고. 근데 어떻게 뭐 참아 팰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진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는데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소멸치기면 소멸치기 항상 리마인드 하잖아. 그러면 안 당해요 절대로. 근데 그걸 리마인드 안 하잖아요. 그 순간 당한다 보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항상 해외 여행 가시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각별히 뭐 여러 가지들 뭐 물갈이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져갖고 이게 해외 여행 갔다가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민폐끼 치거나 이게 쌍용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.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매치기는 이게 그래요. 이게 여자분이 내가 봤을 때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들성숙한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안 내거든요. 나도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씩씩거렸던 것 같은데, 지금 와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노하우를 이렇게 드리자면,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행동을 한다고요 무의식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신랑 욕하고 이런 것도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이게 이게 뭔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체내의 그런 자연스러운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, 이게, 지갑을 다섯 번 털리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, 양주를 사먹었어. 그래서, 한번 털리잖아, 그러면. 에이, 열받네. 양주나 사먹자. 이래서 양주 먹고. 그서 아, 기분 좋잖아. 그럼 난 풀고. 그 다음에 또, 또, 또 털리었 또, 에이, 양주나 사먹자. 이래서 사먹고, 털고. 그런 식으로 이제 털어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될 건데, 나이 먹으면 이게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화내봤자 진짜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여튼 오늘의 결론은 해외 나갈 때, 여행 나갈 때, 욕, 태바가지를 얻어먹기 싫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리마인드 하자. 그래서 여행 갈때 항상 어떤 여행지 가잖아요. 그러면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어디 여행, 조심해야 될 것들, 이런 거 쳐가지고 검색하시고 항상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